초대해 주어서 For inviting me는요 나를 초대해 줘서 예, Thank you 고맙다 그런 얘기죠. 자 우선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Thank you에서 초대해 줘서 그럴 때 초대해 줘서 예, 빈칸 영장 문제 부분 영장 문제 그 앞에서 눈독을 줍니다. Thank you 중에서 키워드는 뭐죠? 예, you입니다. 너, 당신한테 그런 얘기죠. 너한테 그러니까 아우라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아우라 뭐죠? You를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위해를 쫙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생각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너한테 뭐를 해? Thank you. 감사한다. 자동적으로 얘기가 된다는 거지요. 뭐 어순이고 뭐고 간에 소용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말이기 때문에 벌써 you 쫙 그러면은 벌써 누구 너한테 뭐 해? 감사해. 이게 나온다는 거죠. 다음에 초대해줘서 그럴 때 초대해줘서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초대하다예요. 누구를 초대하다고요? 나를 초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invite me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뭐해 줘서 감사하다. 뭐뭐해 줘서 감사하다. 우리는 수거로도 공부했고 구문으로도 공부했습니다. 뭐였어요? Thank A for B. 그죠? 그러면 A에게 B해 줘서 감사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익혔어요? 예, Thank. 쌩끗 웃으면서 뽀뽀뽀 뽀뽀뽀 해줘서 감사해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쌩포를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뭐 해줘서 감사하다. 그냥 포 인바이팅 미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쌩 다음에 A 포 B라고 하는 뭐뭐 해줘서 감사하다 할 때는 반드시 전치사 포를 쓴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포 인바이팅 미라고 하는 것이 왜 왔을까요? 초대해줘서 요 말은 바로 땡큐 감사하다. 다시 말해서 앞에 왔던 유니트 1과 뒤에 왔던 for inviting me 유니트 2를 적절하게 연결해주는 즉 thank와 invite 이 두 가지 말을 조사토시가 연결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뭐해 줘서 이런 전치사 for를 갖다가 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더 해볼까요? 뽀뽀뽀 해줘서 감사해요. 네. thank for를 익혔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나를 초대해 줘서 그럴 때는요. For inviting me.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 줘서 그런 얘기죠. 자, 이것도 역시 for라고 하는 게 전치사이고요. invite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동명사가 됐네요. 그럼요. 우리가 전치사 뒤에 동사 형태를 쓸 때는 반드시 동명사형을 써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공부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 잉잉잉 울고 싶어요. 전 잉잉잉 울어야 해요.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 형태가 왔을 때는 root ing를 쓴다. 동명사를 쓴다 하는 것을 전 잉잉잉 울고 싶어요. 전 잉잉잉 울어야 해요. 전잉잉잉 울고 싶어요. 전잉잉잉 울어야 해요. 전잉잉잉 울고 싶어요. 전잉잉잉 울어야 해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 형태는 루트 ing 동명사를 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정리하면서 꼭 곡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리듬을 타면서 오래오래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줘서 그걸 우리는 말이죠. 뽀뽀뽀 해줘서 thank 감사한다 잊지 마시고 for inviting me는요. For inviting me. 초대해 줘서 For inviting me. 초대해 줘서였습니다.